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단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지연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 상해 종합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금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이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우려감 완화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시장 예상치 48만 7천 건을 크게 못 미친 39만 4천 건을 기록했고 그 원인이 통화정책 변화 우려로 상승한 모기지 금리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QE3 조기 축소 단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5% 상승한 20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 9월 초 도쿄 올림픽 유치 발표 등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적 분위기가 나타난 결과로 전일 대비 0.2% 하락한 13,636엔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뉴욕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악재를 오히려 호재로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번 주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먼저 앞서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내구재 주문 지표에 주목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6월에는 전월 대비 3.9% 증가했지만 7월에는 시장에서 전월 대비 3.5% 감소해 내구재 주문이 다소 위축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지표가 부진하면 통화 정책 우려 완화로 그리고 미국 지표가 개선되면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작용해 증시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 발표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증시에는 각기 다른 이유로 우호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30일 인도 및 브라질 2분기 GDP가 발표 예정입니다. 최근 이들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및 금융시장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동지표 발표가 주목되는데요. 추가 약화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